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제주은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헷지로서 얘는 조금 더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아졌죠. 일단은 요 박스권 하단 라인에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요 하단과 우리가 좀 접근하려고 했던 요 구간과 그렇게 갭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성격이 급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게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뭐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어차피 여기 라인에 지지가 있고, 얘가 여기서 좀 버텨준다라고 하면 21선 결국 올라올 거고, 여기에 맞춰질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원했던 자리는 14,000원부터인데, 얘가 지금 14,500원이거든요. 500원 차이면은 몇 퍼센트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아 들어갈 거야. 나는 여기서 5번을 매수할 건데, 여기부터 시작해서 6번을 매매할 거야. 이것도 나쁘진 않죠? 여기서 일단 몰빵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내가 영역을 이렇게 넓혀가지고, 내가 5번을 매수할 거, 6번을 잡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조금 변형을 해서 진입을 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기다려 봐야 되겠죠. 어차피 우리는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해서 여기서 2분의 1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평단은 여기 언저리에 맞춰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무너져도 우리는 여기서 수익이에요. 얘가 올라가도 우리는 여기이기 때문에 수익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끌고 가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5월 2일날 같은 경우는 밸류업 발표가 있고, 그 발표로 인해서 얘가 재료가 소멸되는 형태로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게 어떤 액션을 보여줄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해요. 근데 내가 정말로 나는 좀더뭐 1차에서 2월 26일날에 나왔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실망한 것을 우리가 봤으니까, 5월 때에 나오는 밸류업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에서는 뭔가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뭐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을 좀 끼워 넣지 않았을까? 나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뭐 저는 아까 전에 뭐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라리 확인을 하고 들어가죠. 어차피 우리는 여기잖아요. 매수가가 이 언저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든 여기서 떨어지든 간에 상관없어요. 다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그 수익을 담보로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얘네들 1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년 대비 45% 정도, 4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적만 놓고 본다 그랬을 때 그렇게 모자라는 회사는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분기별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거 뭐예요? 적자였잖아요. 근데 이거 흑자로 전환이 됐죠? 충분히 이것만으로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주가의 흐름을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놓치지 말고요. 천천히 지켜보자, 조급해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저 허브경제TV 매주 25%를 목표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시고요. 저 5월에는요, 이벤트들이 많아요.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준비를 했어요. 매주 다섯 종목을 같이 매매할 거고, 종목당 5% 이상의 수익을 저희가 노려볼 겁니다. 시장이 좋잖아요, 그쵸?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분위기가 아니라 올라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2%, 3% 먹고 만족해 하지 말고, 저희랑 조금만 더 욕심을 내서 좀더큰 수익을 챙겨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된다, 잘 모르겠다, 좀 힘들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클릭하고 저희 허브경제TV를 찾아오세요.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랑 같이 매매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내일 휴장이에요. 내일 휴장이니까 푹 쉬시고요. 물론 이제 모든 분들이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다 쉬는 거는 아니겠지만, 푹 쉬시고 목요일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FOMC가 발표가 있고요, 그쵸? 예. 그 다음에 5월 2일 날에 뭐가? 밸류업 발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날 목요일 날 금요일은 우리가 시장을 막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먼저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